10번. 블랭크를 바라보는 계획을 짜라. 자, 1번 블랭크 나왔어요. 블랭크. 자, 다음에 뭐 하기 전에 네가 뭔가를 사기 전에 이렇게 나왔고 많은 구매자들이 파인드 오형식이죠. 생각하다예요. 인식 동사. 뭐 이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카메라를 핸디하다고 생각해요. 유용하다고 생각한대요. 사진 찍는데, 사진 찍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 도울 거래. 집에 대해서, 그렇죠? 저기 뭐야,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집 보러 다니는데 사진 찍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 보러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2번 집 보러 다니는데 사진 찍어라.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볼게요. 네, 됐죠? 좋은지 나쁜지 집 보러 다니는데 사진을 찍어라. 근데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메모하래요. 위랑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가면 안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뭐가 생략된 거야? 올소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 올소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두 번째는 메모해라 라는 얘기죠. 메모해라. 그리고 기록해라. 그쵸? 랭크를, 그러니까 랭크를 기록하라는 얘기는 뭐야? 등수를 매겨라죠. 등수를 매겨라. 올소가 있네요, 다음에. 그쵸, 올소. 아, 그 위에 그 해석할게. 메모해라, 랭크해라. 네가 꼭 가져야 되는 걸 리스트를 랭크하라네요. 그쵸? 등수를 매겨라. 뭐 됐습니다. 다음에 올소가 있으니까 옆으로 가야 돼, 밑으로 빠져야 돼. 밑으로 빠져야죠. 그럼 여기는 이제 올소 써졌으니까 4번 올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소. 이것도 기억하자. 네가 아마도 모든 특징들을 한 집에서 구할 수 없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걸 다 구할 수 없어. 네가 원하는 걸 다 구할 수 없어. 여기까지 됐죠? 자, so 그래서 절대로 한 집을 배제하지 마라. 제외하지 마라. rule out, 제외하다죠? 그 집이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배제하지 마. 그럼 이 문장은 어디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는 얘가 합쳐지는 거야? 아니면 4번에서 나오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걸 다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딱 배제하지는 마. 뭐 스위밍풀이 없다고, 그치? 이런 게 없다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럼 그 소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5번. 그래서 배제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집을 어떤 이유로 배제하지 마라. 배제하지 마. rule out. 배제하지 마. 일단, 이사하면 고치면 되니까. 뭐예요? 고치면 되니까.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이까지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도 되죠? 7. 가장 중요한, 아니, 밑으로 내려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이니까, 제일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얘기야. The most important. 지금 이렇게 하나 그려야지 나중에 안 그리고도 머릿속에 탁 박힙니다. 많은 집들을 비교해라. 많은 집 비교. 됐죠? 그래서 네가 최고를 얻으면 된다. 전반적인 너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블랭크가 그러면 무엇과 얘하고 2번하고만 어울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다 가져가겠죠. 그쵸? 전체를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든지 일단 전체를 다 가져가는 쪽으로 가야겠죠.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항상 2번만 가져갈지 물론 2번만 쓰면 탈락 됐죠? 이거하고 2번만 써도 탈락 이건 알아야 돼. 이거 쓰면 탈락 이거 쓰면 탈락 그치? 자 그럼 봅시다. A번 뭐 몇몇 모기지 주택담보 브로커 뭐 이건 말도 안 되고 자 카메라 몇 번 받는 거예요? 요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거야. 일단 합격. 나머지가 답이 다 안 되면 B번이 답이야. Wide range of home 얘는 뭐야? 최대한 많은 집을 보는 거잖아. 다양한 집들 그치? 다양한 집들을 보라는 얘기잖아. Look at 다음에 블랭커니까. 근데 될 수 있는 한 많은 집을 봐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7번. 7번이니까 다 가져가는 거죠. 최근에 리노베이션은 말도 안 되고. 자, 그러면 2하고 7이 나왔어요.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얘만 가져가는 게 있고 전체를 가져가는 게 있으면 정답 몇 번? 10번. 자, 요런 문제들이 내가 틀렸다면 뭐가 틀렸는지를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보기가 요거보다는 쉽게 나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틀만 우리는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풀었지만 더 자세히 가면은 다양한 카메라잖아요. B번은. 그쵸? 카메라 종류가 포인트인 거잖아. 얘는. B번의 내용은.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어서 기록하는 거잖아. 그럼 B번은 답이 안 돼요. 그치? 요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래도 대충 하고 답이 두 개면 좀 더 깊숙이 가고 요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시험 푸는 데 맞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